예, 오늘 뉴스 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한번 같이 짚어보기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시작과 함께 열린 어제 120분간의 국민과의 대화, 여러분은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관심을 끌었던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이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부동산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런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논란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과 조금은 다른 얘기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죠. 이도원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맞습니까? 한편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통계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통계가 있거든요. 지금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그 통계는 그 한국감정원이 그 얘기하는 그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주로 이제 그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 안정화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그 같은 감정원에서 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또 굉장히 상당 기간 그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상승 추세가 맞다. 이렇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값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경제 침체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굉장히 안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서울 안에서도 이른바 강남의 이제 아파트 가격의 그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결합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화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크게 올랐고 지금 심지어는 굉장히 오래된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평당 1억 원에 거래된다는 보도까지 나오니까 지금 안정됐다고 말하기에는 우리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화면 같이 보시면 10월 기준, 지난달 기준으로 울산 아파트 중위 가격이 2억이 조금 넘고 김태현 변호사님,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뭐 이것도 평균 가격이고 강남은 뭐 말도 못하고요. 그러면 지방은 침체되고 서울이 오른 걸 평균으로 잡아버린 문 대통령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팩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하락한 게 맞을 거예요. 지방은 굉장히 떨어지고 서울이 일부분만 오르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방이 그러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울산 왜 저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울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 안 좋죠. 중고가 안 좋아요. 네. 더 떨어진 데 말씀드릴까? 거제도 안 좋습니다. 왜? 조선소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아파트의 미분양이 많고 저 아파트 값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건 지방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살 매수자들, 수요자들이 없는 거. 구매력 그렇죠. 있는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강남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폭등하는 건 왜 그럴까요? 시중에 떠돌아다니 부동자금이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주식 안 좋죠.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 저 지방에 있는 큰 손들도 야, 나 돈은 많아. 뭐 사야 되지? 어디다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지? 강남 불패? 강남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의 아파트가 이제 폭등은 하고 그다음에 예. 지방은 빠지는 이런 현상인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의 지금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이 옳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우리 저 실수요자 여러분들 좋은 가격, 싼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까지 이렇게까지 연결되면 그건 틀린 얘기인 거죠.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김태훈. 네.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식, 경제, 부동산 상황인식에 대해서 뭔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말 자체는 거짓말 아니지만 결국 경제 정책이라는 게 국민들을 와닿아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 별로 가진 현금은 없는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조금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알겠습니다. 이제 일반 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지방은 떨어지는 거는 거기는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강남의 이 부분들은 여전히 현금 가진 분들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처로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수요자의 어떤 그 희망과는 부동산 가격들이 좀 맞지 않아도 맞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의 제 여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을지는 좀 의문이죠.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짚어보니까 혹시 참모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기준으로 몇 퍼센트 돼 있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장률 전망이 있어야지 내년도 세입이 나오고 예산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호성 수석 왜 그러세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계산하고 있어야지.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경제를 하는 겁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겠다고 경제소속에 앉아있고 알면서 답을 못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당시 국감 때 기재부 선배로부터 야당 의원 꾸짖음을 듣었던 경제수석 또 경제수석 말고도 하정대 국장 노영민 비서실장도 좋은 경제 지표를 부각해야 혹시 정말로 너무 좋은 것만 밝은 분만 바라보다 보니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 인식까지 겹쳐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그때 저 이제 좋은 경제 지표 부각해야 그 얘기가 왜 그랬냐면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올라서 임금 격차가 줄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러면 일단 일자리만 있다면은 오른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로 하면 항상 좋은 경제 지표는 조금씩 있기 마련인 건데 뭐냐면 아까 이제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도요. 대통령께서 아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뭐 안정됐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는 맞지만 아파트 가격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중에서도 강남 3구가 폭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 3구가 왜 중요하냐? 거기가 먼저 뉴관 역할을 하면은 나머지 것들이 똑같이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이제 사실관계는 맞는 것처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예. 이명박 박근혜 보수 9년간 보수 정부 9년간요. 아파트 평당 가격이 270만 원 올렸습니다. 1년으로 치면 30만 원씩 오른 겁니다. 네.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진보 정권 7년 동안은 4,291만 원이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당 가만히 앉아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600만 원씩 번 게 30평 아파트면 얼마를 벌었어요? 600 곱하기 30이면 1억 8천씩 벌은 셈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다시 다른 데로 퍼져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전체 아파트 가격을 평균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부동산 왜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까? 내놓지 말아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경제 지표를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똑같이 보는 것들을 봐야지 그 중에 하나 알겠습니다. 빼가지고 그것만 봐가지고 경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이동현 의원님, 이 네네. 부동산,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누가 핵심적으로 도대체 이 경제 낙관론, 부동산 낙관론을 설파하는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김수현 정책실장이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지금 비서실장과 그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그 문정부 초기에 그 정책실장, 비서실장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장하성 일대 그 정책실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미 올 봄부터는 굉장히 그 상황이 좋아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도 지금 성장률은 뭐 1% 떨어질까봐
아, 굉장히 우려될 정도로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큰 셔플, 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두 번이나 벌써 바꿨죠. 임기 이제 절반이 안 된 시점에서. 아, 그렇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 비서실장이든 정책실장이든 경제수석이든 또 일자리 수석이든 경제보좌관이든 경제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우선적으로 보니까, 아, 경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이제 마케팅을 그 공부했는데, 예.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굉장히 홍보가 잘못돼서 국민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책을 제대로 하고, 그 두 번째가 홍보입니다. 홍보만 잘하면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그 정책이 옳지 않은 정책이 옳은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값 잡았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내용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어제 국민과의 대화 형식에 대해서도 좀 뒷말이 많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권에서도 진행이 산만해서 뭐 일명 도떼기 시장 같았다. 그리고 민감한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었다는 반응이 주였습니다. 그랬기에 한편에서는 이 인물의 빈자리를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박현민 전 행정관의 빈자리가 저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300명 중 교육 문제를 질문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게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연출이 좀 필요했다. 잘하죠. 예. 말만 좀 더 잘하면 좋겠는데. 끝났을 때는 우리도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박수를 치면서 끝냈어요. 아, 이 정도 정말 괜찮다. 아니, 사실 이런... 김태희 변호사님, 화면 같이 보실까요? 뭐 어제 국민과에 대해 이 정도는 괜찮았다라는 고민정 대변인의 자평보다 박현민 행정관, 네. 박현민 자문위원을 향해서 말만 좀 더 잘하면 좋겠는데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박현민 행정관 저 얘기가 이제 보도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 내가 사실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마치 내가 이제 청와대 행사를 좀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좀 안타깝다 뭐 이렇게 박현민 전 행정관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박현민 전 행정관의 국민과의 대화 연출 안 했을 것이나 저런 부분들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청와대 지금 현직 참모라고 봐도 사실 누가 봐도 여의도에서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탁현민 저 자문위원이 정말 행사하는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 평은 그건 뭐 나와 있는 거의 뭐 공지의 사실이거든요. 능력 하나는 최고다. 행사 기획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밖에서 예를 들면 어찌됐든 의도는 어찌됐던 건 간에 아 이거 국민과에 대한 형식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 고민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섭섭했을 수는 있겠죠. 내부 참모 입장에서 보면. 어제 국민과의 대화가 뭐 여러 군데에서 좀 평가 절하당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탁현민 씨는 이제 떠난다고 하더니 그 근처에서 계속 배회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끌려다니는 건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본인의 진심은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뭐 그것도 저는 인정. 있을 거고. 있을 거고. 근데 또 하나는 네. 대통령을 그만큼 아끼는 마음이 커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 이제 재치를 주고받는 자리니까 가벼운 마음에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탁현민 자문위원에 대해서 글쎄 뭐 말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청와대 언론에 너무 배회한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아니, 뭐 친분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저 말만 코트를 따서 따로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행사 기획 자문위원이고 그리고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데서는 정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뭐 비판의 의견이든 아니면 보완을 위해서 내는 의견이든 그거를 잘 수용을 해서 이 다음번에 행사를 할 때 반영을 하면 되겠죠. 뭐 말의 뼈는 없다고 강서부 대변인 평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동 의원님, 이거 짧게 네, 하나요? 네, 네, 네. 그런데 요즘 고민정 대변인이 물론 뭐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언론의 노출이 자주 될 수 있습니다만 네. 최근 좀 행보가 심상치 않거든요.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길래 그런 겁니까? 최근에 뭐 출마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업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열심히 일하는 고민정 대변인에 대해서 너무 저 가혹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 지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하고 그 고민정 대변인의 그 이른바 영어로 퍼포먼스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프리토킹 하면서 어떤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고 대변인도 요즘 보면은 서면 그 브리핑이 굉장히 많고 또 아까 방송에 나온 대로 편안한 자리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출입기자들과의 시원한 소통이 더 중요하겠죠. 고민정 대변인이 탁현민 자문위원에게 뿔난 거 아니냐 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형식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온 오늘의 댓글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화면 같이 보시겠어요. 부동산 관련해서요. 지방은 떨어져서 아우성이고 서울은 올라서 투기 가열인데 대통령은 왜 저런 말을 한 건지 답 보시겠습니다. 어제 질문자들의 질문하신 분들의 사적 하소연만 많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흑석동 부동산 관련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투간 상가 건물 10억 수익은 팩트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주셨는데 대통령은 진짜 극한 직업이다. 10만 원 있는데 너 돈은 100만 원. 대통령의 고충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급이 떨어지는 기획과 연출. 글쎄요. 고민정 대변인은 만족한다고 했는데 탁현민 자문위원 다시 불러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